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원체 선생님의 사주 자체가 내 위에 사람이 있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움직여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어찌 보면은 내가 나를 믿고 움직여야 그 끝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이롭게 다가오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은 내가 어디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자유분방해야 되는 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래도 내 명함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사주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분의 사주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원체 집안이 좀 풍족하셨어요? 아니요. 그 윗대는? 했어요. 그죠. 원체는 풍족했던 집안이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 눈앞에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팔자고, 또 한편으로는 내 손끝이 갈라지듯 내가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팩트가 뭐냐 하면, 선생님은 내가 내 머리를 써서 움직여야 되는 분이세요. 흔히 말해 내가 뭔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막 몸부딪혀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사람을 부리거나 아니면 내가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서 움직여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작년, 올해 금전 수익이, 금전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번 달 요 근래 들어오면서 조금은 이 운의 흐름이 깝깝한 형국이다라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일단 제 전반적인 금전은 하고요. 그 다음에 연애 운이라든지 이제 배우자가 저한테 어느 배우자가 잘 어울릴지, 나이대랑 그런 게 궁금해요. 근데 금전의 흐름이 나는 요 금방부터 조금 깝깝하다던데 좀 그러세요? 요 근래 굉장히 깝깝할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선생님이 돈이 돈을 먹는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 뭐 투자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러세요? 투자 쪽에. 투자 쪽? 네. 뭐 막 뭐라 그러죠 그거를?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자산관리자. 그런 거. 네. 그런 거. 뭐 흔히 말해 돈 넣고 돈 먹고 그런 거. 돈을 굴려서 돈을 네. 버는 거. 근데 그런 거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잘 됐어요. 잘 되다가 요 근래 들어오면서 굉장히 깝깝한 수점이고, 이게 언제 풀릴까. 근데 선생님은 이 깝깝한 와중에도 돈을 벌 사주거든요. 흔히 말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선생님은 돈을 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의 지금 여기에 계시면 이 금모존전 말고 이 윗대 조상들은 굉장히 잘 사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선생님이 어디 이런 데 다니시다 보시면 조상 대우를 해라, 뭐 조상의 길을 좀 닦아라 이런 말 아예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생전 이런 거는 처음 안 해보고 이제 이게 두 번째 해보는 거라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요.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선생님이 원래대로라면은 36, 37이라 그래요. 지금 몇 년생이세요? 83년생이요. 그죠? 36, 7부터 해서 운이 튀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이 아마 이 일을 꾸준히 하셨으면은 스물스물 금전의 노을이랑 이 운대가 올라가는 상승의 곡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길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형국.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선생님한테 복을 내려줘요. 근데 이거를 전달을 해줄 택배의 운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말로 치면 조상님이라 그러는데, 이 조상님의 끈이 조금은 선생님한테 짧은지라 어찌 보면은 이게 오다 말고 속된 말로 선생님이 큰 돈을 벌었다 쳐요. 어떻게 보면 큰 운을 받았다 쳐요, 우리들 말로 치면. 근데 그 끝으로 해서 정말 굴비 없듯 줄줄줄줄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주춤거리는 형국.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라도 어디 좀 믿음 가는 곳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니라도 어디 돌아다니시다가 선생님이 좀 마음에 드는 무당이 있으시면 조상 길 한 번만 좀 닦아주세요. 그래놓고 나면 지금 이 주춤거리는 게 어찌 보면 선생님이 이게 방황한다고 나는 보이거든요. 이 뭔가 맥을 잡아서 그 맥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하고 뭔가 꼭 묶여있듯
그렇게 조금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을 좀 풀어서 선생님이 훅훅훅훅 다시 한번 아까 뭐 그런 자산관리 그런 거 하신다고 하시니까 투자나 뭐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더 명백히 좀 찝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선생님이 치고 빠지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자산관리사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은 선생님이 영석해질 수 있게 그 길을 조금만 좀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이 4주를 들려다보면은 나는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한번 갔다 왔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다녀오셨어요? 네. 네. 근데 선생님한테 그 이후에 뭔가 인연자가 따라든다고 할지라도 그 인연자가 선생님 승이 그렇게 꽉 차진 않으실 것 같은데. 눈만 높은 거 봤을 때 혹시? 아니요. 눈이 높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죄송해요. 한번 망가뜨려 봤기 때문에 또 망가뜨리기 싫어서 내 스스로가 커트라인을 점점 더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선생님은 내 마음이 가야 내 행동도 가는 사람이에요. 그치. 머리를 떠나서 머리로는 당연히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요거 하고 이거 하고 그게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은 머리보다는 내 마음이 앞을 서야 이 사람한테도 내가 행동거지가 아 저기 앉아 이게 아니라 내가 의자 빼주고 이렇게 무더워 햇빛이 쳐 아 빨리빨리 따라와 이게 아니라 양산을 씌워주고 손으로라도 부채질을 해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요건이 맞는 사람이 있기도 했었지만 어찌 보면 선생님이 그러한 겁나는 마음에 의해서 밀어낸 것 또한 있겠다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은 딱 하나예요. 바보 같은 여자 만나세요. 머리 쓰고 뭐하고 뭐하고 선생님도 남자치고 보통 촉 아니거든. 딱 보면 안다 그래. 어? 이 여자가 이러네? 어? 이거 이러네? 근데 제가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은 의외로 아껴주고 이뻐해 주는 걸 잘하세요. 내가 만들어 주는 거. 흔히 말해 이 여자가 심성은 착한데 조금 뒷배경이 약해. 어 그럼 내가 가난 때 벗겨줄게. 다만 너 여시짓만 하지마. 오빠 믿고 따라와. 이게 돼야 돼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언제 따라드냐. 올해가 지나 늦겨울이라 그래요. 양력으로 치면. 그럼 우리말로 치면은 음력이 조금 정월달이 넘어야 돼요. 그때 가서 선생님한테 좋은 사람이 따라들고 또 그분이랑은 선생님이 한 번 더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하시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근데 선생님 아들 있어요? 없어요. 자손은 없으세요? 네. 근데 왜 난 자꾸 아들이라고 무슨 하나가 따라들지? 글쎄요. 살면서 실수한 적 없으세요? 네. 근데 이상해요. 자꾸 아들이라고 남자 하나가 따라들어요. 거기 뭐 선생님 동기신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 자손이 될 수도 있었고 그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였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 이 아이 영가가 따라들면서 선생님이 한편으로는 내가 바라는 여자상에 좀 뭐 엄마 같은 사람 뭐 모성애가 있는 사람 나를 좀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내가 조금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를 해도 나를 포옹해줄 사람 그것 요건 또한 같이 따라든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선생님을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선생님한테 좀 따라들 거라고 하니 그분을 좀 만나 보시는 게 오히려 선생님에게는 더 이롭게 흘러가는 꼴이 된다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 건강관리 좀 하셔야겠는데요. 네? 건강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해야죠 이제. 요즘에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한 해 한 해 다르기도 하시지만 지금 선생님이 스태미너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조금은 힘들 수가 있겠다 하시거든요. 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도 이제 느끼죠. 이제 좀 야외 활동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하면 좋은데 요새 좀 집에만 있는 시간이 좀 요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은 흙밟고 풀내음 맡아야 건강한 사주세요. 내가 지금 요 근래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현실적인 문제
흔히 말해 금전의 수급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거가 내 막 욕심껏 올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운이 흐름이 조금은 막힌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럴 때 물론 그런 거는 1분 1초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만 여유를 해 놓으시고 미리 대비를 좀 해 놓으시고 가까운 근교라도 조금 야외로 나들이를 좀 나가세요. 그래야 선생님 생각도 정리가 될 거고 어찌 보면 선생님도 확하니 뭔가 마음의 짐이 조금은 내려가질 수 있겠다 하세요.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날 배우자가 뭐 저랑 어울리는 그런 나이대? 저는 그런 걸 말씀 안 드려요. 이게 선입견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럼 뭐 연상연하 이런 것도. 선생님은 의외로 이 갑장이나 갑장이나 조금의 연상을 만나보셔도 괜찮겠다 하세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올 연말이나 네. 연말부터 이제 음력으로 치면은 정월 언저리까지 음력 1월 언저리까지 웃긴다. 그럼 선생님은 왜 24시간 대기를 해요? 일하는 거에 있어서? 24시간 대기라기보다 주시를 해야 되나? 뭐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는 한데 얽매여 있지는 않는데 24시간? 아 제가 이제 코인 쪽으로 하거든요. 코인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업은 아니시죠? 주업은 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선생님이 항시 지금 신경을 쓰네. 신경이 쓰이죠 아무래도. 규모가 커요? 그, 일반적인 것보다는 크다고 느껴져. 그런 코인 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네. 죄송해요 조금 사담인데 네. 이 판을 아우르는 자들이 있다 하잖아요. 자산 막 몇십억씩 되시는 분들 선생님도 그 어부 중 한 명이세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있죠. 아. 그럼 선생님은 그냥 강태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그 어부 저기 옆에서 정보만 좀 듣고 유명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 오셨네. 제 그 주변에 그분들이 워낙 그분 유명하신 분이죠. 아, 나중에 저도 좋은 정보 있으면 조금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약간은 조금 지금 주춤한데 그것도 올해 중하반 넘어가면서 조금씩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좀 물려있어요. 우리도 전문적으로 치면 뭐 코인 쪽이 지금 대부분 다 물려 계실 거예요. 아... 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막 한해 만에 뭐 막 하니까 때가 되면 언제 올라? 가긴 가는데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가 문제죠. 그죠. 근데 우리 중화방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손해 보고 털고 나올 일은 없으니까 또 그만큼 선생님이 막 무지한 분은 아니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상 풀이는 조상의 길을 좀 닦는 거는 한 번만 좀 하세요. 그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잘 되다가 꼭 망해. 쉽게 말해 잘 나갈 것 같은데 주춤하거나 그게 있어요. 탄력 받을 때 확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소리를 드린 것 같아요. 제목 나와. 아버지가 재작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네. 엄마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 안 지내시거든요. 네. 저는 제사를 좀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게 여러모로 더 좋겠죠. 이 집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그 공이 끊어졌어요 하는 게 그 이유. 왜냐 내 윗대 이 조상들이 편안해야 선생님한테 운이라는 것을 전달을 해주시는 건데
말했잖아요. 이사계획 막혔다고. 그래서 그 제사 못 지낸 거를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대우예우 받으셔서, 쉽게 말해 조상 대우기는 하지만 선생님 아버지한테 대우 올린다, 여지껏 굶으셨던 거 내가 배불리 채워드린다 생각하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제가 다 하나 빼고 재료값만 갖고라도 해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물렸잖아.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 가셔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제가 이따 가실 때 명함 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 더 내어드려요. 예. 그럼 주로 어디 계시죠? 저는 서울 반포동에 있고요. 부산은 초량에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서울이 좀 바빠가지고 거진 서울에 있어요. 여기에서 금방 오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서울? 네. 저희가 이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내려서 봐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잡았거든요, 위치를. 바쁘시면 예약도 미리 해야겠네요. 저는 이제 예약을 미리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된 게 연이니까 뭐 간단간단한 거는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상담하거나 구탈 때 외에는 다 답을 해드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둘.